그래서 나쁜 거잖아. 그러니까 나쁘게 되었다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런 게 있고요. 뭐, go or I가 있고, 하나만 더 씁시다. go astray는 뭐죠? go astray. 길을 잃다. astray하고 or I하고 헷갈릴까봐 쓴 거야. 그러면, lead astray. 길을 잃도록 이끈 거죠. lead a person astray. 그것도 이렇게 씁니다. lead, 5형식으로 쓰인, 얘는 지금 이제 2형식으로 쓰인 거고요. lead a person astray. 이렇게도 씁니다. 그 사람이 길을 잃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. 기우미가 학원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, 그 길로 가지 말고 당구장 길로 가자. 이렇게 이끄는 거죠. 타락시키다. lead astray는 타락시키다. go astray는 그냥 get lost예요. 길을 잃다인데 lead를 써버리면 타락시키다 되어버리는 거예요. lead a person astray 하면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다죠. 즉, 그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얘기예요. 자, 라이, 아까 했습니다. 찡그린 구분. 1번 쓰고 2번 뭐였죠? 빚고는 풍자하는. 그죠? 빚고는 풍자하는. 라이. 자, 또 다시 하겠습니다.